프리 게임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4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개발 진척도입니다. 캐릭터 컨트롤에서 처음 계획했던 범위에서 공격을 제외한 이동을 구현해 70%를 구현하였습니다. 맵에서는 총 3개의 스테이지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한 스테이지만 구현하여 30%를 구현하였습니다. 즉 오브젝트의 경우 총 4종류의 몬스터 중한 종류밖에 구현하지 못했고 캐릭터 목숨은 구현하였습니다. 장애물 3종 중 2종은 구현하였고 게임 기능에서는 캐릭터 목숨 감소 UI와 벽 이동을 구현해 40%를 구현하였습니다. 사운드는 메뉴와 스테이지의 배경음악, 캐릭터의 피격 효과음을 구현하였고,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 이동, 피격, 점프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였지만, 스테이지 클리어 애니메이션은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. GitHub 커밋 통계입니다. 10주 동안 총 77번 커밋하였습니다. 다음은 지인 플레이 영상입니다. 우선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나서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?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작감이라던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놀랐습니다. 되게 완성도가 생각보다 있었던 게임인 것 같네요. 그리고 혹시 이 게임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나요? 아쉬웠던 점은 내가 보는 그 장애물보다도 피격 판정이 더 넓어서 좀 헷갈렸던 것 같네요, 플레이하기. 네, 그런 점. 이 게임에 추가되었거나 아니면 좀 고쳤으면 하는 점이 혹시 있나요? 게임 초반에 조작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. 이상입니다. 그럼 이 게임에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은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? 저는 8점 정도 드릴 거예요. 8점?